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인 민법과 학계론에 합격하고 그리고 2차 시험인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세법을 평균 60점으로 합격한 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실 게 부동산 공법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과목은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학계론의 경우에는 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법이 사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대해 규제를 가하는 법을 공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법은 한 2천여 개 공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120개 정도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6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의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토지에 존재하는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다루게 되는 6개 법률은 토지와 관련된 4개 법률과 건축물과 관련된 2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워낙 법률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여 표현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계획법이라 분류는 이 법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줄여 국토라 표현하고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기본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게 되실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서울의 용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신도시를 만드는 법을 도시개발법이라 하고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6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는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용산이나 신도시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법률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줄여 표현하게 되면 도정법 또는 우리 수업 시간 도중에는 정비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6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 규정을 다루고 있고
우리 시험에는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 중에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주택법인데 그 주택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은 두 개 법률로서 건축물 일반에 관한 공법상의 규정과 분양 목적의 주택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주택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농지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농지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도 참 양이 많은 편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법의 법률 조문서보다 농지법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1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40문제인 반면 여기 농지법은 그보다 그 조문 양이 많은데 불구하고 달랑 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로적으로 농지법과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라고 하면 아마 공인중개사법을 선택해 공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고 특별히 이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출제되는 두 문제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최근 15년 사이에 세 번 빼고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고 좀 쉽게 나오는 문제 맞춘 상태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5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30회 시험 때는 농지법에 출제되는 문제 두 개가 모두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 도중에 제가 15년 사이에 두 번 빼고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가 5번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번 시험에는 아예 3번으로 두 문제 만들지 않아 싶었는데 이제 30회 시험 고려해서 세 번 빼고 농지법에 출제되는 문제가 5번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 다루어 보시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오는 것, 손을 못 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다시 5번 찍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다루어지게 되는 여섯 가지 법령과 관련된 출제 경향으로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출제되고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정비법이 각각 6문제 출제되며 건축법, 주택법에서 각각 7문제 출제하고 농지법이 2문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국토계획법이 가장 출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꼭 정리해 놓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대학 과정에 따르게 되면 한 3학년 또는 4학년 때 공부하는 것이 부동산 공법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또는 기본적인 법령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공법 규정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교과 과정으로 대학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이 공법에 관한 사항이 좀 까다롭고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법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토대가 된 때, 받침이 된 때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좀 까다로운,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 공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대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법을 외워서 해결하기보다는 수업 시간 도중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사안들을 반복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어려운 공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만약 이해하지 않고 반복만 계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 암기인데 이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암기하는 것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한 20% 정도는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법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 전부를 외우고 그것만 문제를 풀어나간다 한다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를 해놓으시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 나가시는 게 공법에서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 12 과정에 우리가 함께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필기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 도중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충분히 이해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공법을 정리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실 내용들 중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이 국토계획법인데 이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숙제에 놓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법령도 함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안들은 어떻게든 반드시 이해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제하고 반복해서 복습해 주는 것이 공포에서 좋은 점을 살 수 있는 합격 전략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 6개 공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하게 되면 이 조문수가 총 2,400개 조문이 있습니다. 저 2,400개 조문을 모두 외워서 뭘 해결하겠다 그것은 좀 힘든 이야기고 앞으로 수업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학습량은 교과서에 나온 양은 공법과 관련되어 100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부를 공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 수업 시작했던 게 98년도에 수업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초짜이기 때문에 제가 공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00% 전달해 주고 공부하다 보면 학습량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수업 도중에 좀 깨달은 게 있다 보니 시험에 주로 출제할 수 있는 한 절반 정도를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부동산 공부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절반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한 90점 정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절반 수업에 잘 다루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역적인 부분 또는 까다로운 것으로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10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반 중에 또 절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한 8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반을 또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게 60점 정도가 되게 되는데 종전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워낙 제한되다 보니 제한된 시간 내용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씩밖에 반복하지 못하고 실제 나중에 노트에 놓게 되면 그 노트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루긴 다루더라도 학습량이 많다 보니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게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동산 공부과 관련된 목표 점수를 한 80점 정도로 해놓으시게 되면 저 80점에 해당되는 25%에 관한 사안들을 수업 시간 중에 자주 반복할 수 있고 그런 반복이 쌓이다 보면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목표 점수를 좀 높게 잡더라도 한 70 또는 80 정도 잡아놓으시고 그 내용들을 반복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고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반복해 복습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11월부터 계속 반복되게 되면 우리 시험 볼 때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볼 때 되게 되면 공법과 관련되어 어느 정도 자신감 가지고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 12 과정에는 부동산 공부과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인 기초 내용들을 함께 해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용어 정의와 공부과 관련된 기본적인 전체 맥락, 체계 잡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되고 1월, 2월 과정에는 기본 과정으로서 11, 12 했던 것들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사안들을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달에는 기본서와 요약집을 가지고 강의하게 되는 심화 과정이 되게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에 관한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이 3, 4, 5, 6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시험에 근접되는 공부 방법이 되지 않나 싶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7월, 8월 달에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 되게 되면 6주에 걸쳐 동형 모의고사 문제 풀이와 테마 특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과정들을 반복해 따라오시게 된다고 하면 공법이 아무리 휘발성이 강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랄지라도 충분히 숙지해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에 나가다 보면 3월, 4월 달 또는 5월 달 정도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3월 달부터, 3월 말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꼭 알아야 될 체계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점수 나오는 게 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점수 안 나왔다고 이 당시에 실망해서 나는 중개사 시험에 부적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체 포기하는 것은 좀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기초과정과 기본과정 공부했다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수준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심화 과정을 끝냈을 때쯤 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토대로 문제 풀이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문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역량을 키워놓았는데, 모의고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봐서 그 점수가 나쁜 거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 크게 과각이 되었을 때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어느 정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때야 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달리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무시하고 그냥 질주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를 좀 밟아 나가시면서 내 역량을 좀 키워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과 관련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얻고, 동차 합격 또는 2차만 따로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수업에 따라 주시는 것, 그리고 진도 나간 만큼 한번 반복해 복습해 주시는 것, 그런 노력들이 감이 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과정과 관련되어 이런 내용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수업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아쳐주신다고 하면 부동산 공부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수업 소지한 도중에 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으로 5, 6, 7 작전이나 또는 어떻게 하면 점수 받는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해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이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실 것은 부동산 공부과 관련된 구성 내용들이 6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선 우리 교재 12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 목적이라는 것을 각각 다루고, 그 재정 목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을 최초 제정하게 되었는데, 2003년도에 내 삶은 향상되었습니까? 그대로이십니까?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에 치르고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아마 그 영향이 이 법에 기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 살펴보실 것이, 우리가 공공복리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이 공공복리는 바로 공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법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률 규정으로서
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 내용이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국토계획법의 재정 목적을 통해 파악해 주실 것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저 국토계획법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공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는데 현재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수직관계, 상하관계이다. 대등관계이죠. 그래서 모든 개인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필요가 있고 그 수평관계 다루게 되는 법을 민법, 사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 행정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이런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 관계는 상하 관계, 수직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은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무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끔 TV를 보시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는 중국보다 골드바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어 밀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우리나라 사람도 워낙 머리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에 밀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수가 성행하게 되면 그 개개인은 일정한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해당 국가의 경제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국가 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하면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되게 되면 국가는 그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런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공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주체는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 행정청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가라고 하면 다른 말로 중앙행정기관장 또 다른 말로 각부 장관을 국가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 국토와 관계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주로 성장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를 줄여 국장이라 표현하고 이들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국가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시, 군, 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세종시인 특별자치시, 제주도인 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도, 충청남도 같은 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이런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파악해 주실 것으로 이 광역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다고 하면 이 광역은 단순히 넓은 지역이라 해서 광역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빨간 버스가 다니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도시를 연결시키는 버스를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이란 말로 대신하고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와 그리고 강하군, 옹진군이라고 하는 군으로 행정관할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이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제주도가 구성되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그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우리 주변에 동사무소를 몇번 방문하셨다고 하면 그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같은 역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행정시라 표현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으로 행정관할 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시장과 군수를 선거를 통해 직접 시민이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을 자치시, 자치군이란 말로 대신하고 행정시장과 좀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구분해 주시고, 특별히 특시특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크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시해버리시고,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저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시군을 의미한다, 그런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시군구를 의미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는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시군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를 책임지고 있는 자, 시군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표현하는데, 이들을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으로, 공법은 국가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규제를 가하는 자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저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 국가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도지사를 시도지사라 표현하고, 저 시도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청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데, 이들이 다양한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지금 우리가 공법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학 다니면서 행정법이나 또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그 조문에는 항상 규제를 가하는 행정청에 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관 나올 때도 있고, 시도지사 나올 때도 있고, 시군구청 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 실제 뭘 공부했는지 헷갈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분해 주신 것으로 규제 주체인 행정청이 누구인지 그것만큼은 알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청과 관련돼 우리가 잠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저 행정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행위라는 것과, 저 행정행위는 행정처분이란 말로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 법률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행위가 있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그것을 뭘 한다? 행정 처분이라 표현하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뭘 한다? 행정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 행정처분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대통령께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물가, 판매하는 물건 가격 너무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좀 없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취하고 있는 하나의 권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조치를 행정지도, 권고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행정행위는 또는 행정처분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특징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 중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면 나는 내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처분,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행정지도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저 행정지도에 따른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행정처분 중에 만약 저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나는 내가 살 집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고 건물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면 저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나는 공사를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취하는 처분,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되고 그러한 구속력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는 뭐가 발생한다?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권리 의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가 또는 행정처분이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또는 뇌물받고 일정한 부정한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만약 유효라고 하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무효라고 하면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분께서 술 한잔 드셨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원차 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자격증을 따고 중개업 파괴되었을 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받거나 등록말소처분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사실 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행정자 판단하겠습니까? 법원 판사가 판단하겠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이고 위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제 절차를 두게 되는데 그 구제 절차를 법에서는 행정, 쟁송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 쟁이라고 하면 다툴 쟁, 송이라고 하면 소송, 송자를 말하는데 이 행정 쟁송으로 사전 구제 절차는 없지만
일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후 구제 절차로서 이의 신청하는 것 가능합니다. 여기 이의 신청은 위법부당을 한 행정처분한 행정청에게 잘못되었으니까 지정해달라 이의 제기하는 것을 이의 신청이라 하고, 우리 행정심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행정심판은 만약 지장군수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지장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 만약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는데, 사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직권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행정심판 제기가 최근에 워낙 많아지다 보니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리시더라도 만약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직권상급관청인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고, 구청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상급관청인 지도이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저 행정심판은 처분 관청에 직접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직권 상급 관청, 바로 위에 있는 상급 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의 신청과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 당사자가 권리를 구제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법원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이를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법원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행정법원이 이 행정쟁송과 관련된 소송 판단하는 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보실 것으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이 당연히 상급관청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하급관청입니다. 다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이런 행정청 상호간에도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시군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 처분관청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제기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행정심판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되지 않았다면 뭐한다? 그때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후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칭해서 뭐라 표현한다? 행정쟁송이라 표현한다. 이 정도를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이 하는 행위, 처분이 있다면 다 뭐다? 행정처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허가 또는 공사중지명령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처분이나 공사중지명령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는 그에 따를 권리, 그에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법정당한 것이 당연한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있다면 일단은 뭐한다? 유효하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저 위법부당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통해 사후에 따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행정청과 관련된 행정행위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국토계획법에 관한 기본적인 구성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